TV 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회장의 입이 열리면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눌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던 두 사람의 당초 주장과 달리 전화통화, 대리인의 상가 조문 등 양측 사이에 뭔가 끈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정황들도 잇따라 공개돼서 주목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거래법 위반은 물론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대북 송금 커넥션 의혹,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북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래요. 아마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권을 위해 북한에 동거래를 했다면 총체적 국기 문란 사범입니다. 급기야 검찰의 대북 송금쇼도 신설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수많은 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측 인사를 만나서 경기도 대북 사업을 논의하면서부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에 두 차례 방문해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과 경기도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때 김영철 조선 아태위 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와 따로 만나서 앞으로 사업 관련 문제는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장을 통해서 상의하란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부수 협회장은 남측 사람입니다. 북측 사람 아닙니다. 김영철은 다 아시다시피 2010년이었죠.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의 그 도발을 지휘한 북한 정찰총국장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 김영철이 사실상 경기도 대북사업의 창구로 안부수 아태 회장을 지정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이전 부지사는 직접 안부수 회장을 만났고 2018년 11월에 경기도와 아태협이 남북 교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북측에서는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송명철 부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쌍방울 역시 계열사를 통해서 북한의 광물 채굴 등 대북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 직전에 이전 부지사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김성태 전 회장에게 소개했고, 이후 행사 비용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쌍방울이 아태협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행사 기간에 안 회장은 북측 인사인 리호남 국가부위성 공작원을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북측 김영철이 먼저 만난 뒤에 중간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제 고리로 등장을 하고요. 또 안 회장의 소개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의 리호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리호남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 방북에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 돈을 요구했다고 지목한 바로 그 북측 인사인 겁니다. 맞습니다. 김 전 회장은 리호남을 소개받은 이후 중국 단둥과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최소 두 차례 더 리호남과 만났다고 알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리호남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에도 리호남을 만났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라고 말을 꺼내니까 리호남은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하고요.
김 전 회장은 300만 달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리오남이 이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북한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에 대한 이 달러 송금, 거액의 달러 송금이죠. 이거는 이른바 이제 환치기 수법으로 그렇게 전달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호남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이 방북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벤츠도 필요하고 또 헬기도 띄워야 되는데 그런 비용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두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내용으로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정황들을 이유로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아태협 그리고 쌍방울이 3자 연합 방식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전해드렸던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당시 북측 인사들과 만났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우리가 기여한 거죠. 우리도 거기 참가를 했으니까. 오늘 좋은 거 봤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행사 환영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준 북측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행사에서 나온 안부수 회장 목소리와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리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제 당시 쌍방울 측의 대북 송금 관련 그 내용들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일련의 대북 사업들을 추진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북 송금이 추진되던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나눈 통화에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모두 보고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대북 사업과 함께 방북에도 공을 들인 정황도 알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직후인 2019년에 이 대표는 북측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실탓단을 초청해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2018년 남북교류 행사 이후 북측 행사들과 이 대표의 방북에 대해 논의한 내용들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나온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처럼 방북 그다음에 대북 사업에 왜 공을 들였을까 이 이유도 사실 궁금해지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다음 대선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특별수행원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가 포함이 됐고요. 반면 경기도가 북한과 맞닿은 땅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행 명단에서 빠지면서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방북과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방북을 위해서 이 대표가 북한에 친서 형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던 지난 2019년은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던 시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런 남북관계를 이 대표가 뚫었다면 정치적 입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었던 시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설들을 갖다 의혹들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그때는요 남북관계가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경색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들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겐 대북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은 많았을 거다. 이런 정반대의 해석이 일각에서 지금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선 직후부터 남북협력에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경기도 남북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앞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그 역할 중에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채널A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제 체포될 때까지만 해도요, 북한에 돈을 주긴 했지만 이건 사업 차원에서 자신의 개인 돈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알려진 검찰 진술 내용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아일보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리오남 등 북측 인사를 만났을 당시에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리오남 역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방북을 위한 비용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리오남이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자 일명 경제 일꾼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에서 북한에 투자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총책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보도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2018년 개봉했던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 씨가 맡았던 역할이 리오남을 모델로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화 공작 관련 영상 보시고 지난 2018년 리오남에 대해 언급한 북파 공작원 박채서 씨의 라디오 인터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리명훈이라고 불리지. 북한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 처장이라고 합니다.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좋은 제안만 주신다면 박 선생께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 선생, 남조선 정발을 넘겨줄 수 있겠소? 북한에서 거의 몇 안 되는 네. 그 경제 전문가면서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허가받고 공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때 나올 때는 그 합영총국 심의처장으로 나왔고 외국에서 어떤 북한에 투자를 할 때 거쳐가는 관문. 네, 거기가 저 심의처장이에요. 외국 자본 어떤 투자 유치와 관리의 총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에 파견됐던 통일부 직원이 불과 석 달 만에 파견이 종료돼 통일부로 복귀했던 사실도 드러나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의 뉴스9에서 바로 이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남북 교류를 담당했던 이 통일부 직원 A씨가 지자체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서 1년 임기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파견 근무를 시작했는데
석 달 뒤인 4월 말에 갑작스럽게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A씨가 경기도 대북 사업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낸 뒤에 파견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찍혔기 때문이란 말이 많았고, 경기도에서 이 A씨를 감시자 취급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 아직까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제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지 또 법정에서 진술 여부가 더 가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다만 이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이거 또 궁금해집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상의 쩐주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필요에 의해서 경기도 대북사업 자금을 대납하고 이를 대가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특혜를 받은 게 드러난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북 송금이 정부 허가 없이 이뤄진 것도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은 물론이고요,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걸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그 시기는 이제 결국 유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특히 이제 미국의 아주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몰랐다,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김 전 회장은 이제 이 대표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얼굴도 모른다, 연락도 한 적이 없다며 관계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나온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예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하지만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김 전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이 체포되던 시점에 KBS와 인터뷰에서 술자리에서 누군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말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을 보내서 쌍방 조문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다른 관계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듬해인 2020년 3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 때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관계자를 보내서 조문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모친상에 이제 측근을 보내서 조문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예 이제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더 나온 게 또 있다고 하죠.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모친상에 직접 가지 않고 쌍방울 관계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조문을 가면 위험할까 봐 측근을 보낸 거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쌍방울 관계자에게 쌍방울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이런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비서실장이 조문 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갔다고 하더라도 경제인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건 의례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동아일보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말했던 진술에 대해서도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 또 있습니다. 김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전화 통화 부분인데요. 또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죠. 네, JTBC 보도 내용인데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전화를 바꿔주면서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JTBC는 이 전화를 바꿔준 인물이 쌍방울 계열사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변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아,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바로 거기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당 변호사는요. 이 대표 변호를 맡으면서 수임료 20억 원을 쌍방울 전환 사채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한 참석자는 김 전 회장 옆자리에 해당 변호사가 앉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JTBC는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김 전 회장이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화기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전화기로 외부인과 통화하지 않고 제3자 전화기로 한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는 JTBC에 술자리가 기억 안 난다면서 이 지사와 통화를 연결해 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하고요. 이 대표 측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대북 송금 의혹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누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야 반응 상당히 지금 격하게 또 대립하고 있죠. 네, 먼저 이 대표는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며 북풍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그걸 아는데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에서 지금 김성태의 대북 송금에서 갑자기 방북 송금으로 좀 바꿔가서 북풍몰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 문제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 대표의 범죄 실록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북 송금 목적이 대권 프로젝트였다면 더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대북 송금 의혹이 훨씬 중요한 범죄라고 꼬집었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성남 FC 등 지역 토착 비리를 넘어선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대권을 위해 북한에 돈 거래를 했다면 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이 정도면 단순히 비리 사범이 아니라 총체적 국기 문란 사범입니다. 최소한 지금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써야 될 돈을 대신 써준 거잖아요. 저 지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대신 써줬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뇌물죄죠. 이보다 더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어야 될 범죄 중에는 가장 중요한 범죄가 드러난 거죠.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보다는 훨씬 더 중한 이 범죄가 터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나온 그 의혹이었죠.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경기도의 어떤 대북 사업,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 그걸로 800만 달러를 자신이 북측에 보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어제 이제 불거져 나왔고 그것과 관련된 후속 뉴스들이 오늘 아침에 또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뭔가 끈이 이어져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정황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 대북 송금 의혹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의 핵심 관련 사항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당대표는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거의 무협지 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학 관련해서 북한 쪽으로 논문을 썼는데요.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방북을 위해서는 벤츠사 자동차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다거나 퍼레이드를 해야 된다, 의전을 해야 된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사기예요. 북한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이렇게 했는데 돈을 줬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TV조선이
작년 9월 달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쌍방울이 아태엽, 아까 안부수 회장인데요. 회장을 영입해서 북한 최대 희토류 매장지인 단천지구 개발을 추진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얘기했고, 이걸 통해서 소위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고 이제 부풀린 걸 주가를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익을 얻은 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쌍방울과 북한 간의 MOU가 맺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드렸죠. 네, 계열사를 통해서. 예, 예, 대, 예. 핵심은 MOU, 네, MOU가 어떤 것인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놓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미 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아닌 사실들에 대한 사실들을 열거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 검찰이 계속 피의 사실을 거의 하루 단위로 예를 들면 공개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도 유법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직무상에 얻은 취득한 정보를 갖다가 누설을 하게 되면 이것도 유법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유법을 했거나 김성태 전 회장이 유법을 했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유법을 했거나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인권이 유린당하거든요.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유죄 추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이 공표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해서 유죄로 추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과거에도 영화 등을 언급하면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발령기를 지적했다라고 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것은 그 영화가 아니라 다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령기를 지적할 분이 캐스팅한 분이 발령기를 지적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명확한 증거나 물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사진 한 장이 공개됐죠. 2019년 1월 달에 찍었다던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여기 김성태 회장이 있고 안부수 아태엽 회장, 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만남 속에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가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내용의 중간에 전화를 바꿔줬다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로 알려지게 됐죠.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정무직, 최고위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월 달, 4월 달에 건네줬다는 500만 달러의 돈이 있게 되는데 그 돈이 건네지고 난 다음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한 다음 그 즈음에서도 이 경기도에서 북한의 방북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들까지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들이 있죠. 쌍방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투자를 약속받음으로 인해서 계열사에 대한 주가 조작을 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쌍방울이 북한과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고리가 아태엽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등에 대한 정치적 고리가 필요할 텐데 그럼 이 정치적 고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쌍방울의 이 도움을 줄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있었던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이득, 쌍방울이 갖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맞물린 북한으로서의 대북 송금, 불법 송금들이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이 어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어제는 첫 공판 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요. 정 전 실장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요. 정 전 실장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기각 결정 요청과 함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재판에는요, 유 전 본부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도 알려졌는데요. 어제 재판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뭐 저희들 이제 방어권 행사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변호사들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사실관계에 관련돼서는 저는 다 진술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전부 다 사실 다 인정할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JTBC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닐봉지 두 장을 겹쳐 현금 묶음 3천만 원을 넣고 그 위에 과자를 덮어서 안 보이게 한 뒤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전 실장의 성남시청 사무실로 찾아가 책상 서랍에 현금 1천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줬고 정 전 실장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건네받은 현금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돈이란 걸 정 전 실장도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부분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장관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선에서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거라는 거냐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네, 한 장관은 어제 오후 이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서 이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다 이렇게 비유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또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진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지난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지난달 30일에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면서 했던 이 대표의 발언, 그리고 어제 한 장관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어서 지역토착 비리 수사이고요. 그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최근 검찰 수사를 신작소설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1차 검찰 조사에 이어서 2차 조사도 주말 출석을 고집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기자 질문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한 장관의 이야기 조금 더 듣겠습니다. 예? 정치검찰, 뭐 검찰의 신작소설 나왔다 이런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만 좀 출석하겠다 이런 걸 좀 고집하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기 드문 일인데요. 보기 드문 일인 건 분명한데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올 것 같다 이런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고민정 의원이 어제 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 장관은 장관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라며 한 장관이 내년 22대 총선에 분명 출마할 것이고 만약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 을에 출마해도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과 맞붙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한 고 의원은 한 장관이 말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범죄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짓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 역시 정치권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이라는 분은 장관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미 본인 입으로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수도 없이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실을 뒤집고 있죠. 정치권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뭐 저는 그거는 그냥 그 답정너처럼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기만 보고 있는 거겠죠. 총선 전에 언제쯤 할 것인가. 만약에 의원님 지역구로 출마하시면 아이고 그냥. 광진에 네. 뭐 환영입니다.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거에 두려울 거였으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겠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선에서 이겼다면 그렇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 측이 또 하나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사건을 안 묶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검찰이 적어도 60명의 검사, 200여 이상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한 몇 개월간의 피의사실 공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좀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이것이 수사 형평성이 있는가라는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당대표가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과거에 성남시장이었다면 60명 동원해가지고 수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분명히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표죠? 네, 표. 표를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표를 더 많이 받은 대통령의 부인이신데 그 부인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무슨 진술이 아니고요.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계속 그것들을 자기 입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9년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원칙에 맞게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애매한 말로 그 대북 송금 문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미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팩트와 증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게 되면 저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시종일관 불편한 기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좀 다소 격앙된 발언들이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얘기들. 본인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 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들에 따르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성 수사를 한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 대놓고 얘기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얘기는 이 내용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법리에 근거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나서서 여론전에 대한 맞불작전을 피고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막아쓸 책무가 저는 한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법무부 장관 시절뿐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과거 수사하는 검사로 쓰였을 때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 제기보다도 관련된 문제 속에서 시종일관하고 있는 얘기들은 전부 정치적인 보복 또 김건희 여사 이런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끌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치적인 얘기 외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그 사법적 법리 논쟁을 통한 설명과 해명이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해서 새롭게 공개된 녹취록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한 바로 다음 날 녹취된 이 파일에는 이 대표의 보좌관 김모 씨 그리고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 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요. 녹취에서 김 보좌관은 배 씨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배 씨가 일단 파일을 지우면 자신이 알아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겠다고도 말합니다. 파일 삭제를 지시한 김모 보좌관은요 지난해 9월이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이제 이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알리면서 전쟁입니다. 이렇게 덧붙였던 바로 그 사람이죠. 네, 이 대표 최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녹취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배 씨와 대화에서 경기도청에서 나간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미 교체됐다는 말도 하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해 10월 10일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도청에서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던 정무직 라인이 줄줄이 이재명 캠프로 향했는데
당시 김 보좌관이 가장 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관청의 정상적인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는 각 부서 관리비로 진행이 되지만 그의 경기도청 예산 집행 내역에는 이 같은 하드디스크 교체 비용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또 거론되고 있는 배모 씨, 아까 저희가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바로 이른바 법인카드 의용 혹, 경기도 법인카드 의용 혹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아, 이 같은 녹취가 공개가 되니까 어제 이 대표 비서실에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비서실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김모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배모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보좌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김 보좌관이 배모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라며 공문서 무단 반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해서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이 녹취록에서 이 파일 삭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 법인카드 이용 사건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그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이 같은 파일 삭제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지금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거 이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됐던 어제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추측이 된 모임이죠. 바로 민주당의 길에 출범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 이게 공식 출범했고요. 자발적으로 축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가 참석해 모임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어제 첫 토론회에는 현역 의원 21명이 참석했고요.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본질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출범식 분위기 잠시 보고 오시죠. 아니, 원래 오늘 우리 비공개 토론하는 건데 비명 모임이라고 맨날 그냥 손박수도 빨리 와. 내가 안 찍혔어요?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사실 이 비명계 모임의 발족을 둘러싸고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뭔가 당내에 큰 분란이 일었을 때 바로 비명계의 어떤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시됐던 그런 모임이죠. 의원들도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런 갈등 조짐, 갈등 논란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서로 이제 농담을 주고받는 또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모임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의원들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비명계 모임이 아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모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의 길 토론회는 비명 모임이 아닌 비전 모임이라고 했고요. 이원욱 의원 역시 저희는 어떤 결사체나 이런 모임이 아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다가올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이재명 지키기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던 4선 홍영표 의원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만큼 당이 안정돼 있고 단결돼 있는 때가 없었지만 이게 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모여서 국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 주말로 예정된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각 지구당 협의회 등에 이제 인원 동원령을 내렸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친명계의 이제 좌장격으로 알려져 있죠. 정성호 의원까지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또 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월 4일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앞두고 17개 시도당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민주주의 파란 물결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내부에선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안에 관련해갖고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온 민주당이 다 나가서 장외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우리 당 전체가 나서서 방탄보호막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올 것 같아요. 여당은 네. 물론이고. 네. 이런 우려들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방탄투쟁이라고 못 받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저지른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 대표로서 그가 한 일은 오로지 사법 리스크 방어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고요. 유상범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조국 수호 사태가 될 것이 분명한 이번 집회로 인해서 민심의 역풍이 불 거고 이 대표의 거취 결단만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어제 이제 자신들과는 좀 생각이 다른 또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의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런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축사까지 하면서 이른바 이제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의원들한테 손을 내밀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외투쟁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지금 서울 숭례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돼 있죠. 국민보고대회다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제 거의 반공개적으로 왜 인원까지 할당하면서 이런 거를 하느냐 그리고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장외 집회를 열었을 때 과연 민심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기자들한테 해서 또 기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외투쟁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 저희 그 국회와 다른 공간인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만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작년 5월에 취임한 이후에 9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야당의 어떠한 요구에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소위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뭐 주말에 호소하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능하고 독선 문제입니다. 지금 난방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료 인상, 그다음에 교통비 인상까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 아이스크림, 뭐 빵, 일반적인 물가가 앙등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 또 그 매번 전 정권 탓만 하면서 소위 현 정부의 책임을 갖다 방기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소위 국민에게 좀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물가의 상승과 정반대로 종부세 또는 대기업이나 부자를 감세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에게는 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과금이 올라가서 주머니에서 사정이 어려워지는데 부자들한테 감소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계속 국민의힘이 방탄 얘기하는데요. 방탄을 써본 적이 없어요. 방탄을 써봤어야죠. 검찰이 부르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한번 나가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부결하면 전 그때쯤에 방탄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을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방탄으로 규정되어 있는 1월 임시국회, 사실은 1월 임시국회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국회를 민주당 주도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민생 이슈들을 살피고 국회에서 176석에 달하고 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장외로 나가게 되겠다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를 둘러싸고 있는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내부적인 이슈들이 국민적 여론들을 잘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이런 애들이 맞는 건지에 대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건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이번 주말에 있는 민주당의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두 양강 후보가 나란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김기현 의원은요, 오늘 오후 대구 서문시장 야외 무대에서 이기는 캠프 대구 출정식을 열 예정이고요. 이어서 한국노총 대구본부를 찾아서 간담회 일당을 소화하면서 이후에는 대구 KBS에 출연하는 등 지역 당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대구 지역 당협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 대표단, 또 천주교 대구 대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와 각각 면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선거운동 뭐 사실상 개막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 판세를 가름할 수 있는 지금 여론조사들이 잇따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일치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를 보이는 또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흐름은 안철수 상승세, 김기현 답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에게 결선에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맞붙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냐라고 물은 결과 안철수 의원이 60.5%, 김기현 의원이 37.1%로 집계됐고요. 이 두 사람의 격차는 23.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갤럽 조사처럼 안 의원의 상승 흐름은 비슷하지만요. 세부 수치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와 국민 리서치 그룹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175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안철수 의원은 47.5%, 김기현 의원은 44%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 비상대책위원이시니까 이 전대 네. 상황 상당히 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지금 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흐름은 이제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치상으로는 좀 차이를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흐름을 지켜보는 의미는 있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기관마다 나오고 있는 수치가 워낙 다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른바 추세를 통해서 어떤 방식인지를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 텐데 김기현 후보가 초창기 낮은 여론조사에서 높은 여론조사로 가는데 대세론을 끌고 갔던 데는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세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당원들은 정치에 가장 깊게 관여되는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들의 선택은 어떤 후보를 뽑았을 때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점 요인들이 아마 당원들이 보기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감점 요인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던 그 연예인들과의 사진 논란이라든지 뒤에 이제 저희가 짚어볼 이따가 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일부의 감점 요인들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수도권 등에 대한 총선 승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들도 마찬가지로 단단한 지지층들이 결집했으면 그다음 김기현 후보가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로의 태세 전환이 조금 지연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캠프 재정비 등에 대한 언급들 아마 김기현 후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되고 나니 아마 본격적인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다시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중 여론과 또 당원들의 실제 당원 투표들과는 일부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과거에 있는 선거의 예를 보면 한껏 여론조사 쭉 올랐다가 약간 뒷심이 부족했던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할지가 또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금한 점은 바로 핵심이 사실 이거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는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400명, 500명 사실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이게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가 과연 실제 당원들의 투표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그것과는 뭔가 괴리되는 결과가 나타날지 이 부분 당인의 입장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들의 투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 투표는 결과적으로 3월 8일 아직도 한 달이 넘은 시점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여론조사를 많은 당원들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현재 흐름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기준들이 계속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투표로 연결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이 여론조사에 대한 흐름이 당원들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여쭤, 다른 네. 시각에서 여쭤볼게요.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잘 치고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1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상당히 이제 답보 상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친윤계가 김기현 의원을 밀고 있다는 건 뭐 다 공지의 사실이고 네. 그렇다면 김기현은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지금 머무르고 있을까? 우리 뭐 저 의원님도 잠깐 말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핵심적으로는 윤핵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소위 지금 전당대회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명히 우려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반발들 자체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만 핵심적으로는 80만 명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실제 당원들은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들과 다른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좀 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만 명에서 80만 명이니까 50만 명 정도가 증가한 건데 50만 명의 증가분 중에는 20대와 40대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유입된 인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유사한 판단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윤핵관이라고 얘기되는 당의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인수석 당대표 선거로 과정을 보게 되면 인수석 당대표 대단히 높게 나와서는 자기한테 결론적으로 낮게 나오더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윤심을 가지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선거운동, 과거적인 선거운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뽑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경선 구도가 이제 양강 구도로 그렇게 구도가 굳어지면서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도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이 이제 배구 선수 김연경 씨 그리고 가수 남진 씨하고 함께 찍은 사진 지금 이걸 두고서 아주 논란이 거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으면서 두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이후 김연경 선수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악플 세례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이 사과의 뜻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논란이 그렇게 좀 정리되는가 싶었는데요. 어제 남진 씨가 한 언론 인터뷰가 지금 공개가 되면서 남진 씨가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김 의원 측에 아주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다시 불을 붙는 그런 양상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남진 씨는 지인 7, 8명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 3분가량 만나서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정치색도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김연경 선수 측도 연합뉴스에 가수 남진 씨의 입장과 같다며 당일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과 만나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다시 언론에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더니 두 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남진 씨가 본인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모르는 건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진 속에 이제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꽃다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다발을 누가 준비했느냐 이걸 두고서도 지금 당사자들 간의 말이 엇갈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27일에 적은 SNS에서는 물론 지난달 30일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가 꽃다발을 줬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작 이 김 선수와 남 씨는 김 의원 쪽에서 꽃다발을 갖고 왔다고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 의원이 어제 국회 헌정 행사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꽃다발 관련 질문을 받고는 기존 주장과 다르게 알 수 없다, 현장에 가니까 있었다라고 말해서 말 바꾸기 논란으로까지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김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할 때 아마 김연경 선수하고 또 그 남진 가수가 오실 거라고 얘기 듣고 갔는데요.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인사 나누고 저를 응원한다면 그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뭐 꽃도 준비해놨다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마웠죠. 가수 남진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 남진, 김윤경 두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갔더니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달해 줬고 그래서 꽃다발을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고요. 논란이 확산되자 김기현 의원 측 캠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은 두 국민 스타의 만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사진과 글 게시에 대해 그 자리를 주선한 지인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면서 꽃다발은 그 자리에 김 의원이 갔을 때 이미 준비돼 있었고 김 의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다른 당권 주자들이 김 의원 측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경선전의 쟁점으로까지 비화를 했습니다. 네, 먼저 안철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김 의원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할 일이라면서 만약 이런 논란들이 총선 과정에서 불거지면 우리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 없게 되고 후보들이 묻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건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김기현 의원께서 이제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될 일이죠. 사실관계가 만약에 서로 쌍방이 다르다면 그거야 서로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실을 밝혀서 일반인에게 제대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이런 논란들이 총선 과정에서 불거지면은 그러면 우리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후보들이 묻힙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은 총선 기간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요. 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최근 한 행사에서 이 해진 양말을 보여준 거 이걸 두고서도 지금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해진 양말을 겨냥해서 연출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안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제가 뭐 하려고 그런 쇼를 하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진행자가 2017년도에도 구멍난 양말 신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찍힌 사진까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흑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집안에서 태어나서 흑수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구멍난 양말을 신을 정도까지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굳이 청바지를 강조해야 되나 구멍난 양말을 강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뭐하려고 그런 쇼를 합니까? 사실 저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절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관중 여러분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할 수 없이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이라는 게 정지 사진은 이렇게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다리를 들고 오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2017년에도 구멍난 양말 신으신 사진이 하나 있던데 그런 양말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주 저 옛날부터 이렇게 구멍이 나면 버리거든요. 저는 구멍이 안 나면 안 버립니다. 제가 물건을 아끼는 편이거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을 둘러싸고서는요. 안 의원이 이제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 이자를 청구한 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국민의힘 사무처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2020년 총선 당시에 자신이 국민의당에 개인 차원으로 빌려준 이 8억여 원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 2,5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에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안고 있던 이 안 의원에 대한 개인 빚을 갚아주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안 의원이 갖고 있던 채권도 국민의힘이 갚아주게 된 건데요. 원금을 갚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면서 합당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안 의원에게 이 지연 이자를 갚으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캠프 김시관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통합 당시부터 안 의원이 국민의당에 대한 셀프 대출액을 오랫도록 안 갚다가 국민의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면서 계산을 우선하는 정치보다 자신을 돕는 동지 또 도왔던 동지들의 서운함부터 들어야 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정치인이 정당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과거 문국현 사건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면서 현행법상 문제점 때문에 공문을 보내게 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또 벗기설, 또 불발. 아, 오늘 오전 아주 연예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연예계를 은퇴한 배우 심은하 씨의 복귀설이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한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복귀설을 보시면요. 심은하 씨가 한 종합 콘텐츠 업체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촬영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심은하 씨가 역대 최고 출연료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콘텐츠 업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 심은하 씨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도 지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당사자인 심은하 씨 측이요. 이런 보도 또 이 업체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나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심 씨의 남편이죠. 지상욱 전 의원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복귀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특히 이 통화 당시에 심은하 씨와 함께 있었다면서 아내 역시 관련 뉴스에 황당하고 불쾌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콘텐츠 업체와는 전혀 접촉한 적이 없으며 계약금을 받은 적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앞에 좀처럼 나서지 않던 심은하 씨 역시 이번엔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은하 씨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콘텐츠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새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움 때문에 복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면서도 좋은 작품을 만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연예계 복귀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과거 심은하 씨가 복귀 관련 언급을 했던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영화 너무 사랑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그냥 옆에서 좋은 영화 있으면 찾아서 보고 또 뭐 후배들이나 많은 분들이 좋은 연기 해주시는 거 보면서 사실 뭐 부럽기도 하고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안에서 너무 많아서 아직 그럴 지금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는 콘텐츠 업체 측의 주장, 또 이것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심은하 씨 측의 입장에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심은하 씨가 은퇴한 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복귀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이 심은하라는 배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심은하 씨가 활동한 기간은요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연예계를 떠난 지가 벌써 22년이니까 거의 3배나 더 긴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그녀의 전성기가 너무나 인상 깊었기 때문에 복귀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복귀설에 불씨를 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심은하 씨는요, 소위 무명 시절이 없었던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뷔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다스리로 캐스팅돼 국민 첫사랑으로 떠올랐고요. 드라마 청춘의 덫에서는 사랑에 배신당하고 복수를 꿈꾸는 주인공으로 당신 부숴버릴 거야 라는 당대 최고의 유행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냉장고 광고에서는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는 카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대체 불가능한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 씨는 인기의 최정점에서 돌연 은퇴를 선언해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었죠.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윤정희 씨는 심 씨의 갑작스런 은퇴에 너무 아까운 배우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당시 라이벌이었던 배우 전도연 씨조차도 이 심 씨의 은퇴를 안타까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감췄던 이 심 씨의 복귀설이 구체화된 건 2014년부터였습니다. 심은하와 차 한 잔을 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DJ로 깜짝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는 남편인 지상욱 전 의원의 선거 유세에 모습을 드러내며 종종 팬들에게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선거 유세에 나섰던 심은하 씨 모습도 다시 보고 오시죠. 맞아요. 아주 변화 없네요. 아주 비모야. 남편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상욱 후보자 아내 심은하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이겨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15일 투표 꼭 해주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직서 제출, 배우 이범수 씨 사진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생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이범수 씨가 결국 지난주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범수 씨는 학부장 자리에서 논란 이후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것이 사직서를 낸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 갑질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인 신한대 측이 사직서를 수리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범수 씨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범수 씨 변호인은 사직서를 낸 건 맞지만 갑질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처음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올라온 내용 외에는 추가 폭로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학교 측에서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제 이범수 씨의 제자들이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신한대 공연예술학부 학생들은요. 최근 지역제를 통해서 학교의 전수조사에도 제보자의 신원이나 증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범수 씨에 대한 불합리한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또 이범수 씨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열성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는 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후덜덜 택시 요금. 오늘 아침에 택시 타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서울의 택시 요금이 아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은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라서 4,800원이 됐습니다. 또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 소위 할증 시간대에는 기본 요금이 6,70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본 요금이 부과되는 거리도 짧아지고 같은 시간이라도 미터기가 전보다 더 빨리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 1,000만 원만 더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기본 요금이 오르고 기본 거리도 단축되면서 택시비가 올라갔다는 게 더 크게 체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 승객은 평소에 8,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 구간이 만 원이 넘게 나와서 미터기가 고장난 줄 알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남역부터 종각역까지 약 10km 거리가 이전에는 13,700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17,700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분들도 이 택시 요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의견이 나뉘는 그런 분위기로 또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승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난방비와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가장 먼저 줄일 항목이 택시비 아니냐는 겁니다. 반면 심야 택시 승차 안에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택시 요금이 정착되기까지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도 아침 출근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택시 요금 올라서인지 손님이 없어요.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늘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가량 올릴 예정인데요.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이 잇따라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